자, 466페이지 전세권입니다. 전세권도 깔끔하게 한번 좀 정리해 보도록 하죠. 일단 전세권이라는 권리는 뭐냐 하면 전세금을 지급하고 목적 부동산을 용도에 쫓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전세권입니다. 근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 요 전세금을 나중에 반환받기 위해서 전세권자는 경매할 수가 있고요. 또 경매 대금에서 뭐 받을 수 있냐면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거든요. 따라서 부동산을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한다는 점에서는 전세권은 용익 물권이지만 경매할 수 있고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담보 물권적 성질도 가지고 있는 특수한 특수한 용익 물권이죠. 근데 우리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전세권이 성립되기 위해선 반드시 전세금을 지급하고 설정 등기까지 해야 된다. 만약에 설정 등기를 하지 않는다면 전세권이 아니라 임차권이거든요. 따라서 전세권과 임차권을 구별하는 기준은 결국은 전세권 설정 등기 여부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기다 이제 살을 붙이면 됩니다. 첫째, 전세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되는데 꼭 현금해야 되느냐? 뿌리판례 따른다면 기존의 채권으로 갈음 대신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또 전세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설정 등기까지만 하면 되고요. 목적물을 인도받을 필요는 없다. 다시 말하면 당장 인도받지 않았더라도 전세금을 지급하고 설정 등기까지 했다면 전세권이 성립되게 됨을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객체는 부동산입니다. 따라서 토지일 수도 있고 건물일 수도 있고요. 또 용도에 쫓아 사용수익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용도 위반해서 사용수익하게 되면 소멸청구당하고요. 소멸청구당하면 전세권은 즉시 소멸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반환받기 위해서 경매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첫째, 반대 의무의 이행 제공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전세금의 반환과 목적물의 반환은 동시 이행 관계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전세금 반환을 거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경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먼저 집을 비워줘야 비로소 전세권자는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죠.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이 있다라는 말은 결국은 등기된 순서 시점을 기준해서 배당 순위가 주어진다. 다시 말하면 경매가 이루어졌을 때 전세권은 우선 변제권이 있으므로 등기된 시점을 기준해서 배당 순위가 주어진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개념인 거죠. 자, 이거 가지고 이제 특색 있는 것들을 보는데 일단 첫 번째 존속기간인데 최장기간에 대해서는 제한이 있어요. 10년을 초과할 수가 없다. 아무리여도 10년을 넘을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최단기간이거든요. 전세권은 최단기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단기간을 원칙적으로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전세권을 설정하면서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1년, 2년 하는 보장기간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고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러한 소멸 통고가 이루어지면 6개월이 지나면 전세권이 뭐하게 되냐면 소멸되게 되거든요. 근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원칙이 최단기간을 보장하지 않는다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이 전세권이 만약에 건물에 관한 전세권이고요. 1년 미만으로 약정을 했으면 그때는 1년을 보장해 주거든요. 그럼 이것이 원칙이 1년이냐?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1년이 보장되는 것은 부동산 중에서 뭐만 그런 거죠? 건물만 그런 거고요.
또 건물이라 그래서 무조건 1년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1년 미만으로 약정을 해야 1년이 보장되니까 건물의 경우에도 만약에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과할 수 있고요. 6월을 지나게 되면 전세권이 뭐하게 되죠? 소멸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최단기간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세권에 뭐가 인정되냐면 법정 갱신 제도가 인정이 돼요. 일단 요건은 뭐냐면 만료 전 6월부터 만료 전 6월부터 만료 전 1월까지죠.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나가라 또는 나가겠다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자동으로 갱신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전세권에 뭐라 그러냐면 법정 갱신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러한 법정 갱신은 건물에 관한 전세권에만 인정되고요. 토지 전세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두 번째 조심할 것은 법정 갱신, 법률 규정에 의한 갱신이니까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니까 등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조심할 것은 요 건물에 관한 전세권이 법정 갱신이 되면 존속기간은 뭐로 바뀌냐면 약정이 없는 전세권으로 바뀝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과할 수 있고요. 6월이 지나게 되면 전세권이 소멸된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교재 어디로 갈 거냐면은 470페이지죠. 전세권의 효력에서 1번 전세권자의 권리와 의무에 가지고 사용 수익할 수가 있는데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해야 된다. 그 다음 2번 전세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4번 건물에 전세권이 설정되면 토지에 대한 지상권 임차권에도 건물 전세권 효력이 미침으로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는 토지에 대한 지상권 임차권을 소멸시키지 못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법정 지상권인데 개념은 전세권이 설정된 후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 지상권 인정되는데 조심할 것은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는 사람은 전세권자가 아니라 전세권 설정자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우측에 3번 전세권자는 적극적 유지 수선을 해줄 의무가 있으므로 필요배상 하를 청구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5번 전세금 증감 청구권인데 경제 사정 등의 변동으로 해서 전세금이 현실적이지 않으면 증감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데 증액에 대해서는 제한이 있습니다.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고 한 번 올렸으면 1년 이내는 또 올리지 못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전세권의 처분, 처분의 자유에서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양도, 임대, 전전세, 담보 설정할 수가 있는데 지상권과 다른 점 이러한 자유를 특약으로 금지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 조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양도와 담보 제공 전전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473페이지에 뭐가 나오냐면 전세권의 소멸이 나오죠. 일단 소멸 원인에서 첫 번째 1. 소멸 청구 용도 위반해서 사용 수익하게 되면 소멸 청구 당할 수 있고요. 2번 소멸 통고 존속 기간에 약정이 없으면 소멸 통고 당하면 6월이 지나면 전세권이 소멸되고 3번 목적물이 멸실되면 전세권이 소멸될 수 있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전세권 소멸 효과에서 474페이지 경매 청구권과 우선 변제권 제가 열심히 설명드린 요 부분이니까 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475페이지 오시면 전세권자는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지만 유입비 상한은 청구할 수가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4번에서 부속물 매수청구권이 인정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동의 또는 매수해서 부속시킨 물건에 대해서는 부속물 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데 이 부속물 매수청구권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 배제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자, 476페이지의 기본 확인 문제죠. 자, 전세권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건데 2번 보시면 전세권 설정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권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X입니다. 누가 수선합니까? 전세권 설정자가 아닌 전세권자가 스스로 수선해야 되므로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이제 482페이지 오시면 담보물권에서 뭐가 나오냐면 유치권이 나오는데 이것도 좀 깔끔하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유치권은 뭐냐면요.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고요. 또 이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있는데 이 채권이 이미 변제기가 도래했다면 유치권이 성립되게 되고요. 유치권이 성립된다면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못 돌려주겠다라고 반환을 거부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다 이제 살을 붙이면 되는데 첫째, 유치권의 객체는 타인의 물건입니다. 따라서 토지일 수도 있고 건물, 부동산일 수도 있고 동산일 수도 있다. 또 이 물건은 반드시 타인의 물건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각종 매수 청구권을 이유로 해서는 유치권이 성립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매수를 청구한다는 것은 결국은 내 건데 사란 의미고, 이러한 매수, 내 건데 사란 얘기는 결국은 자신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타인의 물건이기 때문에, 타인의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유치권이 성립될 수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물건은 유치권이란 반드시 점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점유는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따지지 않아요. 근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하여 점유하고 있다면 그것은 간접 점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점유를 상실한 것이기 때문에 유치권이 소멸되게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점유는 반드시 적법한 점유여야 되고요. 위법한 점유면 안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또 반드시 점유해야 되기 때문에 물상대위권도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물상대위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목적물이 멸실됐을 때고, 목적물이 멸실돼서 점유를 상실했다면 유치권이 소멸되어야 되므로 물상대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이유든지 간에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이 뭐하게 되냐면 소멸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유치권자에게는 유치권에 기한 반환 증거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도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유치권에 의해서 담보된 이 채권은 타인의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이어야 되거든요. 따라서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피로비나 유익비나 공사 대금 같은 경우는 그 물건을 수리하고 그 물건을 개량하고 그 물건을 신축한 것이니까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기 때문에 유치권이 인정이 되는데, 다만 임차 보증금이나 권리금 또는 매매 대금은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라 임대차라는 쌍무계약, 매매라는 쌍무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기 때문에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음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변제기가 도래해야 됩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유익비죠. 유익비는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니까 유치권이 성립이 돼요. 근데 문제는 유익비에 대해서 만약에 법원이 상환기간을 허여했다면, 상환기간을 허락했다면 그때는 유치권이 성립될 수 없음을 주의하지 말고, 왜냐하면 법원이 상환기간을 허여하게 되면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이니까요. 자, 이런 요건을 갖춰서 유치권이 성립된다면 유치권은 반환을 거부할 수 있고, 물론 채무자에게도 반환 거부할 수 있고 제3자에게도 반환을 거부할 수 있고요. 특히 경매가 되더라도 유치권은 원칙적으로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경락인에게 반환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유의하실 것은 유치권을 이유로 적극적으로 변제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 소극적으로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 유치권 행사하더라도 채권의 소멸시효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
왜냐하면 유치권 행사가 채권 행사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유치권의 효과로서 과실수취권이 있느냐. 유치권자는 과실을 수취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수취한 과실로부터 변제 충당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또 간이 변제 충당권 해가지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을 직접 취득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그럼 유치권의 가장 중요한 효력은 뭐냐? 문제는 뭐냐면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느냐, 목적물을. 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없다. 따라서 만약에 유치권자가 유치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 것은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멸 청구의 대상이 되고 소멸 청구가 이루어지게 되면 유치권은 즉시 소멸하게 되는데 조심할 것은 채무자로부터 승낙을 얻었거나 또는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민법의 태도임을 잊지 마시기 바라고. 따라서 예를 들어서 유치권자 임차인이 원래 목적대로 유치 목적물을 계속해서 사용 수익할 수 있느냐? 가능하다. 왜냐하면 유치권자의 원래 목적대로 계속 사용 수익하는 것은 보존에 필요한 사용으로서 가능하다는 것까지 꼭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면 깔끔하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복잡하게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이 복잡한 거거든요. 정리하는 의미에서 489페이지에 기본 확인 문제 풀어보죠. 유치권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3번 보시면 유치권에 의하여 담보되고 있는 채권의 소멸 시효는 유치권 행사 시점부터 중단된다. X. 유치권 행사가 채권 행사는 아니기 때문에 유치권 행사하더라도 채권의 소멸 시효는 정상적으로 뭐가 돼요? 진행이 되므로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질권인데요. 질권은 거의 시험 문제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번 보지 마십시오. 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바로 어디로 갈 거냐면 497페이지 저당권으로 갈 거예요. 일단 497페이지 저당권의 의의.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요. 설정계약과 등기함으로써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이 저당권인데 이 저당권도 필요한 것만 좀 보면 될 것 같은데요. 500페이지 보시면 저당권의 효력이 효력해가지고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나오죠. 일단 피담보 채권의 범위에서 저당권 효력은 원본뿐만 아니라 이자, 그 다음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저당권 실행비용까지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되는데 주의하실 것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우리가 흔히 지연배상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1년분에 한해서만 담보가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목적물의 범위에서 저당권 효력은 부합물에도 비치고 종물에도 비칩니다. 따라서 만약에 그 물건이 부합됐다면 당연히 저당권 효력이 미치고요. 부합되지 않았다면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부합됐는지 안 됐는지만 고려한다. 그것이 뭐 무허가든 미등기든 또는 경매 과정에서 그 목적물의 가치로서 평가됐는지 안 됐는지는 고려하지 않고요. 부합됐다면 당연히 저당권 효력이 미치고요. 502페이지 과실. 저당권자는 과실수취권이 없습니다. 다만 압류라면 비로소 저당권은 과실을 수취할 수가 있다. 4번 저당 목적 토지상의 건물인데 토지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건물의 소유권 효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니까요. 중요한 것은 이번 일괄 경매권인데 좀 이따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나오죠. 4번 물상대위가 나옵니다. 이 물상대위에 대해서 좀 설명이 좀 필요한데 을이갑에게요. 1억을 빌려주고 1억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갑소유 A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 건물이 예를 들어서 멸실되거나 훼손, 공용 징수를 당하게 되면 이 저당권은 뭐할 위험에 처하냐면 소멸될 위험에 처하거든요. 저당권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거죠. 다만 다행히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돈이 생길 수가 있어요.
뭐 손해 배상금을 받거나 아니면 보험금을 받거나 아니면 공용징수 수용당했다면 수용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가치 변형물에 대해서 저당권자가 지급되기 전까지 만약에 압류를 했다면 이 저당권은 소멸되지 않고 가치 변형물에 계속해서 그 효력이 미치는데 이러한 것을 우리가 물상대위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첫 번째 기억할 것은 물상대위권 인정되는 권리는 저당권뿐만 아니라 전세권에도 물상대위권이 인정이 됩니다. 다만 유치권은 물상대위권 인정되지 않는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이러한 물상대위가 인정되려면 저당권 등이 소멸될 위험에 처해야 된다. 따라서 돈이 생겼다 하더라도 저당권 등이 소멸될 위험이 없다면 물상대위권 인정되지 않거든요. 가장 대표된 것이 매매대금이죠. 갑이 이 건물을 병한테 팔고요. 병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매매대금에 대해서는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매가 되더라도 저당권 등이 소멸될 위험은 없으니까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요 지급 전에 압류를 해야 되는데 꼭 저당권자가 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저당권자가 하든 제3자가 하든 누가 하든지 간에 지급 전에 압류가 된다면 물상대위가 인정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측에 이제 경매 내용이 나오는데 특별히 여기서 볼 거는 아닙니다. 그죠? 이런 것까지 내진 않고 506페이지 오시면 3번에서 저당권과 용익 관계가 나오는데 이건 뭐냐 하면 저당권자가 경매했을 때 용익권이 소멸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는 결국은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합니다. 저당권자 중 가장 빠른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해가지고 늦으면 용익권은 무조건 소멸되고요. 빠르면 원칙적으로 용익권은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만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법정지상권이죠. 이것도 뭐 따로 하진 않는데 자 건물이 있고 건물과 투기소에 같아요. 언제냐면 저당권 설정 시죠. 다시 말하면 저당권 설정 시 건물이 있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는데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뭐가요? 법정지상권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저당권 설정 시 건물이 있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는데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법정지상권이 발생합니다. 509페이지 오시면 저당 토지의 건물에 대한 일괄 경매 청구권인데 자 일단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려면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건물이 신축됐다면 그 건물의 소유자는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함으로 건물을 철거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꼭 그래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이때 저당권자는 토지와 건물 한꺼번에 경매에 넣을 수가 있는데 이거 우리가 일괄 경매 충호권이라고 해요. 자, 10번에서 요건이 나오는데 조심할 점 뭐냐면 첫째, 일괄 경매할지 토지만 경매할지 저당권자의 마음이다. 두 번째, 일괄 경매권이 인정되려면 반드시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의 소유자이어야 한다. 만약에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라면 일괄 경매할 수가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효과는 토지 저당권이니까 토지 대금에서만 우선 면제 받을 수 있고요. 건물 대금에서 우선 면제 받을 수가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죠. 그 다음은 4번 제3취득자입니다. 제3취득자는 누구냐면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권리를 취득하게 된 사람 우리가 제3취득자라고 하고요. 이러한 제3취득자는 가 채무자가 반대하더라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데 주의하실 것은 넘겨보시면 변제기가 도래해야지만 변제하고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또 담보되는 범위 내에서만 변제하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 4번 경락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3취득자도 경매인 경락을 받는 것이 가능하고 마지막으로 변제하지도 못하고 경락도 받지 못해서 쫓겨날 때는
실업이나 유익비에 대해서 우선 상환받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에서 저당권도 물권이기 때문에 물권 소유권이 인정이 되지만 반환 청구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당권자는 스스로 뭐하지 못하는 권리죠? 점유하지 못하는 권리니까요.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담보물 보충 청구권과 기한이 상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들을 어디로 갈 거냐면 513페이지에 기본 확인 문제가 나오죠. 풀어보죠.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1번. 지상권은 저당권의 목줄을 하지 못한다. X. 저당권의 객체는요. 부동산과 지상권, 전세권입니다. 2번.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X. 담보물권은 부정성, 수반성이 있기 때문에 주된 권리인 채권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는 없고요. 3번. 제3자가 저당 목적물의 변형을 의무를 이미 압류한 경우. 이런 가치 변형물에 대해서 압류하면 물상대위권이 인정이 되는데 저당권자가든 제3자가든 상관이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제3자가 압류한 경우에도 물상대위권 인정이 되므로 제3자가 저당 목적물의 변형물을 이미 압류한 경우 저당권자는 스스로 압류하지 않더라도 물상대위권 행사할 수 있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저당 부동산에 대해 지상권을 취득한 제3자 이렇게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권리를 취득한 사람 우리가 제3취득자라고 하고 제3취득자는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4번은 X가 되고요. 5번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의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 채권에 관하여 확정 후에 발생한 이자는 지연손해금 채권과 채권 최고의 범위 내에 있더라도 그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담보된다기 때문에 5번도 X가 됩니다. 자, 특수저당권에 가지고요. 근저당이 나오죠. 개념은 뭔가요? 계속적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특정, 불확정, 미래 채권을 채권 최고 범위 내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 우리가 근저당권이라고 하고요. 514페이지 오시면 특징이 나오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설정은 설정계약과 등기라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좀 신경 써야 될 것은 515페이지 근저당권 효력인데 가범 피담보 채권의 범위에서 1 이자는 채권 최고에게 포함시키는데 지연배상금은 1년 분할하지 않는다.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2. 저당권 실행비용은 채권책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 3번과 4번은 뭐냐면 채권최고액보다 실제 채권액이 더 많은 경우 어느 금액을 갚아야 말소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3번 제3취득자나 물상보증인은 채권 최고액까지만 변제한다면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4번 채무자는 채권 최고액이 아니라 실제 채무액 전액을 다 갚아야지만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4번 담보되는 채권의 확정이 나와 있는데 일단 계속적 거래관계가 종료가 되면 채권액이 확정이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중간에 사죠.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채권액이 확정된다. 다만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채권액의 확정 시기는 경매 신청 시가 아니라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했을 때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우측 공동저당이 나왔는데 공동저당은 보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물권법이 끝났고요. 채권법으로 가는데 일단 524페이지부터 채권법 총론이 나오는데요. 채권법 총론은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이유는 문제가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정도 나오는데요. 실제로 만약에 이 채권법 총론을 공부 안 하면 한 문제 정도 틀릴 위험이 있어요. 근데 너무 양이 많거든요. 양도 많고 실제로 이 채권법 총론이 쉬운 것도 아니에요. 만만치 않기 때문에 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문제를 마치기 위해서 이 채권법 총론을 공부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을 판단되기 때문에 채권법 총론을 공부하지 않을 거니까 여러분도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바로 채권법 강론 해가지고 578페이지입니다. 자, 578페이지 채권법 강론에서 계약 총칙이 나오는데 이것도 필요한 것만 골라서 볼 거거든요. 일단 587페이지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이 나오죠. 자, 계약은 원칙이 낙선계약이기 때문에 청약에 대해서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계약에 성립하면 결국은 청약과 승낙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처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청약이 나오죠. 청약이라는 것은 계약을 해달라고 청하는 걸, 계약을 하자고 청하는 것을 우리가 청약이라고 하고요. 물론 청약은 일반적인 뭐죠? 의사표시니까 상대방에게 도달된 후에 효과가 생기고 따라서 도달된 후에는 철회하지 못하고요. 또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청약자가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시험에 은근히 잘 나는 것이 큰 길가에다가 커피 자판기를 설치하는 것도 청약인데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청약의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라도 상관이 없다는 거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청약의 구속력에서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따로 기억할 것은 뭐냐면 요거예요. 자, 우리가 청약을 할 때 둘로 나누게 돼요. 승낙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서 청약할 수 있고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고 청약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승낙 기간을 정했다면 그 기간 내에 승낙을 도달시켜야 계약이 뭐가 되냐면 성립되게 되고요. 승낙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이 돼야 계약이 뭐가 되냐면 성립이 되거든요. 자, 이걸 일단 기억해 주시고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교재 591페이지 오시면 하단에 중요한 게 나옵니다. 1. 격지자 간의 계약의 성립 시기에서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계약의 성립 시기는 언제냐면 승낙의 발신 시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데 승낙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그 기간 내에 도달이 돼야 계약이 성립되고 정해져 있지 않다면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이 돼야 계약이 성립된다라고 해놓고 갑자기 계약이 성립되는 시기는 승낙이 도달한 때가 아니라 발신한 때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위와 아래 내용이 모순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승낙 기간 내 부도달을 해제 조건으로 해서 승낙의 발신 시 계약이 성립된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자, 해제 조건이 뭐죠? 조건이 성취가 됨으로써 효과가 없어지는 것이 뭔가요? 해제 조건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갑이 을에게 청약을 했어요. 청약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11월 20일까지 승낙을 해다오 라고 승낙 기간을 정했거든요. 그래서 을이 좋다 내가 네 뜻대로 하겠다라고 승낙을 했는데 승낙을 발신한 때가 예를 들어서 1월 15일 날 발신했고 이것이 만약에 1월 19일 날 도달이 돼서 승낙 기간 내에 도달했다면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이 되는데 그 시점은 도달한 때가 아니라 발신한 때인 며칠인 거죠? 1월 15일인 거다. 근데 만약에 이것이 1월 21일 날 도달했어요. 승낙 기간 내 도달하지 못했다면 해제 조건이라는 말은 성립했던 계약의 효과가 없어져 버리는 거다. 이렇게 이해한다는 거죠. 이것도 뭐 헷갈려 하시는데 따로따로 기억하시면 돼요. 자, 계약이 성립되려면 승낙 기간 내 도달이 돼야 계약이 뭐가 됩니까? 성립됩니다. 다만 성립되는 시점은 발신한 때지 도달한 때가 아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거 하나만 꼭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다음 592페이지 오시면 그 밖의 방법에 의한 계약 성립에서 1. 교차 청약이죠. 똑같은 내용의 청약이 교차가 됐다면 양 청약이 모두
도달됐을 때 계약이 성립된다. 2번 음식을 먹는다, 책에다가 이름을 쓴다 같은 승낙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으면 그 행위가 있는 것만으로도 계약이 성립되는데 우리가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다. 그러시고요. 그 다음에 593페이지에 뭐가 나오냐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나옵니다.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죠. 일단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원시적 전부 불능인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자, 원시적 전부 불능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행하지 못하게 됐더라도 책임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원시적 전부 불능에 대해서 계약 체결자는 이미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고요. 원시적 전부 불능에 대해서 만약에 상대방이 선의이고 무과실이라면 요 계약 체결자는 상대방에게 원시 전부 불능인데도 불구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데 요 책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고 하고요. 책임의 내용은 신뢰 이익을 배상합니다. 다만 무엇보다는 클 수 없냐면 이행이익보다는 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첫째 원시적 불능이면 문제가 됩니다. 후발적 불능에서 문제되지 않고요. 두 번째 원시적 전부 불능에서만 문제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따라서 원시적 일부 불능에 대해서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 문제되지 않음을 잊지 마시고요. 효과는 신뢰 이익을 배상하되 못 받았냐? 이행 이익보다 클 수는 없어요. 이게 전부예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교재는 없는데 이게 이제 학설 때문에 그러는데 이게 좀 추가될 수도 있어요.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는데 계약 체결하기 전 교섭 단계에서 부당하게 파기한 경우입니다. 부당하게 파기한 경우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요. 주의하실 것은 원인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아니라 무엇을 원인으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책임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것도 신뢰 이익을 배상하되 이행이익보다는 클 수가 없다는 것만 좀 조심하시면 됩니다. 끝이죠. 이 정도만 깔끔하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595페이지 계약이 효력해서 하단에 뭐가 나오냐면 동시이행 항변권이 나와요. 이 동시이행 항변권에 대해서도 시험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데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동시이행 항변권부터는 다음 강의 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